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음식류 업체 롯데 칠성을 준비해 주셨는데, 에, 국제 곡물 가격 급등과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에 대한 전망 호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어, 네. 지금 음식료주가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 똑같이 원제, 원재료 가격에 그 부담을 느끼는데 오리온은 지금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칠성하고 SB 삼립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음식료주를 똑같이 갖고 있는데 나만 소외되고 있다 하는 어,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리온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뭐 마케도라던가 닥터유라던가 아니면 다이제스트 뭐 이런 거기다 초코파이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제품을 갖고 있어도 지금 이런 상황이고 농심도 움직임이 전혀 없죠. 근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어 원자재 가격 부담은 다 지금 뭐 당장은 아닌데 6개월, 12개월 뒤에 다 현타가 올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것에서 이그 판가의 정가를 신킬 수 있는 부분이 누군가에 따라 지금 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신제품을 MZ세대들에게 맞게 트렌드있게 출시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그리고 물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분이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좋은 부분이 더 많으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겠죠 롯데 칠성은 일단 피치는 솔직히 망했습니다 피치 망했죠 지금 안 돼요 카스랑 하이트에 대적할 수가 없고 네. 하이트는 테라를 내놓으면서 정말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고요. 뭐 사실 살짝 언론 플레이가 있긴 한 것도 같습니다. 카스를 이기진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우리 알죠. 근데 테라가 카스를 이기진 못했지만 그 예전에 그 하이트가 원래 카스를 이기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어떤 둘이 경쟁 상대그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업계 1위 오비맥주. 카스를 1등을 올린 다음에 절대 1일이라를 뺏기지 않고 있는 3월 8일 날 오비 그리고 한맥 카스 주요 맥주 출고가 평균 7.7%로 인상했습니다. 오비 맥주는 6년 만에 가격 인상이고요. 이렇게 되면 롯데 칠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아지죠. 왜냐하면 피츠라는 굉장히 입지가 약한 맥주를 갖고 있는데 혼자 올릴 수가 없죠. 피츠를 올린다? 그걸 누가 먹고 있어요? 카스랑 하이트가더 싼데. 그러니까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끙끙 알고만 있는 것이죠. 근데 업계 1위 오비맥주가 올렸습니다. 바로 2위가 올리죠. 원래 보통 이런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위가 올리지 않는데 2, 3위가 올린다는 것은 소비자들 보고 그냥 우리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네. 하이트질로 3월 23일 날 테라 하이트 맥주 출고가 평균 7.7% 인상했습니다. 똑같이 인상했죠. 오비맥주 인상폭이랑 0점 까지 똑같이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질로 맥주 출고가 인상도 2016년 이후 6년 만이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완전 동일하게 올리고 있죠. 그리고 2, 2월 20, 23일부터 참이슬 진로공장 출고가가 7.9% 인상됐어요. 그래, 그랬더니 이 소주가 먼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맥, 소맥 하는 게 맥소, 맥소 안 하는 게이 이유예요. 가격도 소주 먼저 올리고 맥주 먼저 올려요. 그래서 소맥 가격이 만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식당에서 네. 2월 23일 날 참이슬 진로가 올렸을 때. 이그 하이트 진로죠 결국 하이트 진로에 하이트는 맥주에서 2등이지만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로 올린 거예요 맥주는 근데 진로에서는 1위잖아요 참이슬이 그래서 출고가 7.9% 먼저 인상했을 때 식당 소주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 인상돼서 5,000원에서 6,000원을 식당에서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참이슬 1위가 올렸고 맥주도 1, 2위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맥주 업계 1, 2위가 가격 인상을 했으니 롯데도 올리겠죠. 롯데가 피치는 안 좋은데, 롯데도 강한, 강한 게 하나는 있어요. 클라우드에요. 클라우드에서 올릴 수 있다는 거, 그 여지가 열렸다는 거, 그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여기서 이제, 저기가 나오죠. 빼기 더하기가 나옵니다. 우리 마치 그, 어, 살을 뺄 때, 일단은, 일단은 살을 뺀 다음에, 운동에서 살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뭐 근육량을 넓, 넓히려고 뭐를 막 먹죠. 쉐이크 같은 거를. 그거랑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먼저 백입니다. 지금 제로 탄산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지금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 매대에 가보면은 다 제로입니다. 지금 사이다도 제로고, 콜라도 제로고, 전부 다 제로예요. 지금 제로, 제로 탄산이 탄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로 탄산 음료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탄산 음료 시장이 원래 죽고 있었거든요, 살짝. 건강하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차음료, 곡물 시장 차음료라던가 스포츠 음료 시장이 커지고 탄산음료 시장이 죽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탄산음료 시장을 일으킨 게 제로예요. 네. 제로 탄산 시장이 뜨면서 탄산음료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로 탄산 시장이 3년 만에 76.5% 이상 성장했습니다. 제로 탄산이란 거는 저칼로리 탄산음료인데 100ml당 4k, 4kcal 미만이면 제로, 0kcal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펩시 제로랑 칠성사이다 제로. 요 매출액이 작년에 875억 원 증가했습니다. 펩시랑 칠성사이다는 대표적인 그 칠성, 롯데 칠성의 음료죠. 코카콜라는 한국 코카콜라가 하고 있고요. 칠성사이다 플러스랑 애플 트랩이, 저기, 아, 이거 여기까지는 이전에는 플러스까지, 아, 플러스는 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제로 음료가 탐스 제로가 지금 나왔습니다. 탐스가 예전에 원래 단종됐어요. 근데 지금 탐스 제로가 다시 출시됐다. 네. 그리고 밀키스, 사랑해요 밀키스. 이것도 밀키스도 제로가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핫식스 하식스 에너지 음료죠. 하식스 더킹 제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저칼로리 음료가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그 출시 예정이에요. 탐스가 복귀를 했고요. 그 탐스 제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탐스가 단종됐는데 탐, 탐스는 지금 나왔어요, 다시. 다시 나왔고 거기에 탐스 제로가 또 나올 겁니다. 밀키스 제로 저기 하하식스 더킹 제로, 제로 저칼로리 음료 3종이 지금 출시 대기 중이다. 이게 왜 이, 이렇게 라인업을 하냐면 펩시 제로랑 칠성사이다 제로가 너무 잘 됐거든요. 그 얘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도 다잘 다 돼요. 동아오츠카의 나랑드 사이다 제로가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지금 그리고 코카콜라도 이상한 맛 여러 가지 커피니 커피 맛이니 뭐인 내놓다가 다 망하다가 코카콜라 탄산 제로로 완전히 저기 떠올랐어요. 탄산 제로 레몬 그맛 저기 첨가된 거 있죠.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펩시콜라, 동아오츠카 전부 다 제로 탄산이 탄산음료 시장에 대박을 지금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로 지금 다 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빼기가 나온다면 이제 다시 더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아까 곡물 가격 인상을 단가에, 판가에, 전가를 시켜야지만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냥 있는 거를 시키면 소비자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뭐가 첨가됐다고 하고 가격을 올리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지금 칠성사이다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칠성사이다 페트병이 한 2,000원에서 2,100원 정도 할 거예요, 편의점 가격으로. 이게 2,500원입니다. 칠성사이다 플러스는. 그리고 애플 트레비 플러스가 나왔어요. 트레비, 롯데 칠성의 트레비가, 저, 저 탄산, 저, 저, 우리나라에서 또 1위죠. 이 탄산수에서 1위입니다. 트레비 플러스가 나왔어요. 이 플러스가 뭐가 나왔냐면은 혈당 상승 억제해주는 양, 저기, 재료를 넣었다고 해가지고 플러스라고 네. 해서 가격을 500원 정도 높게 책정해서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원래 표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음료 같은 식품에는 원래 이런 거를 갖다 붙이면 불법이에요. 네. 일반 음료에다가 무슨 혈당 상승이니 무슨 뭐간 기능성, 뭐재고이뭐 이런 거를 갖다 붙이면 불법인데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칠성사이다 플러스 애플트리 플러스에 뭐가 들어있냐면 혈당 상승 억제하고 혈중 중성 지지를 개선하고 원활한 배변 활동을 하는 도움 물질을 첨가했습니다. 이게 이름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입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옥수수 전분을 가열하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나오는데 이게 혈당상승을 억제하는 건데 이 혈당상승 억제하는 기능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건강식품 음료가 아닌데 이게 왜 바뀌었냐면은 이 식품의약 안전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이고 이게 바뀌었어요. 그 법이 바뀌어서 일반식품 원료에도 일반식품 기능성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제 시행이라고 해서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기능성 표시를 일반식품에도 할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넣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가격 단가가 비싼 것들을 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좋은 것들을 청 물론 좋은 것들을 첨가했기 때문에 원료가 더 들었겠죠. 하지만 이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을 판가에 정가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 처한 이 음식료 업계에서는 요런 것들이 돌파구가 될 수가 있어요. 판가에 전가시키는왜냐면 좋은 거첨가했다고 하고 가격을 그 이상으로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좋다고 하니까 돈을 한 4, 500원 더 주고 먹는 거는 저 감안을 해요. 왜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 막한 병에 3,000원, 4,000원은 무슨, 무슨 콤부차니 무슨 저기 뭐 비타민 0%뭐 음료니 이런 거 갑자기 인기, 저칼로리 0%물 이런 거 인기 있잖아요. 옛날에 2%랑 가격이 전혀 달라요. 근데 2%한두세 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도 불티나게 팔리거든요. 지금 그리고 모델들도 보면은 전부 다 지금 mz세대 좋아하는 최, 최고 그 트렌드 아이돌이 아이돌들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판가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다. 기능성 식품 표시를 하면서 단가를 두배 이상으로 올려버려요. 5천 원인데 사 먹고 있어요. 지금 네. 젊은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그리고 지금 더하다라고 또그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플러스에 계속 일종이에요. 더하다 보리차 플러스, 더하다 옥수수염 옥수수염차 플러스, 더하다 우엉차 플러스를 출시 예정입니다.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성 표시 상품이라고 해서 옆에다가 기능성을 기능성 그 요기를 첨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보리차나 옥수수염차나 우엉차보다 단가를 다 비싸게 올렸어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광동 옥수수염차라던가, 웅진의 하늘보리보다, 500원 이상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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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가격으로 지금 산정이 됐어요, 이게. 뭐, 이게 뭐 먹힐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판가에 여, 정가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처음처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칠성에. 하이트 진로에서 그진로의참이슬이1위고 2위가 처음처럼이죠. 뭐, 상대,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게 합니다, 비중이. 처음처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빼기 더하기 전략을 다 이용했거든요. 빼기는 알코올 도수에서 뺐습니다. 15도로 내렸어요. 도수를 지금. 16도까지 나왔는데, 이제 15도. 나중에는 12도, 3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소주가 어르신들은 뭐 빨간 뚜껑 아니면 안 마실 것 같긴 한데, 저게 뭔 소주냐고 하면서 맹물이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소주를 마시고 약간 취하고 싶긴 한데, 도수 센건또 싫어하거든요. 빨간 뚜껑 안 먹어요. 빨간 뚜껑을 먹으면은 그 80년대생 얘기를 듣기 때문에, 안 먹는데, 그래서 15도로 낮췄습니다. 거기다 더하기는 뭐 했냐? 꿀을 더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처음처럼 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나올 건데, 삼, 처음처럼 제품 대비 단맛을 강화했죠. 그래서 이 소주 제품에도 더하기 빼기 전략을 더했다. 거기다가 지금 롯데칠성은 또뭐 하냐면 ESG 경영에 최, 최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롯데칠성이 이런,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방위적으로 지금 트렌드 있는 걸다 손대고 있어요. 이 지금 물에서도 있죠. 물에서는 삼다수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삼다수가 네. 1위고 2위가 아이시스예요. 그다음에 백산수 이렇게 나가는데 아이시스 8.0 에코라고 나와서 페트병 몸체에다 라벨을 사용하지 않은 국내 최초 무라벨 생수를 내놨습니다. 이 지금 아이시스가 생수에선 최초고요. 그 저기 편의점이나 마트 가보시면 은 지금 코카콜라도 그렇게 무라벨로 나왔고요. 나머지도 막 무라벨로 나온 게 많아요. 왜냐면 띠지를 분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막 짜증이, 짜증이 정말 머리끝까지 나 있어요. 거기 접착제를 붙여놨는데 그 접착제를 그걸 어떻게 때라는 건 집에서 그 수세미로 문지르고 있으라는 건가. 그래서 무라벨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사 무라벨 생수 제품 판매량이 2억 9천만 개를 작년에 팔아서 전년 대비해서 1,670%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2020년에는 2% 정도였어요. 무라벨 생수가. 처음에 나왔을 때. 2021년에 지금 롯데에서 생산하는 모든 생수 판매량의 32%가 무라벨 생수로 판매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생수 페트병 무게를 약 20%로 감소할 목표다. 이,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살때 흐물흐물거려서 얘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ESG 경영을 하려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다수 병 만져보세요. 정말 탄탄하죠. 근데 아이시스 병이라던가 뭐 석수 같은 거 만져보세요. 흐물흐물거리거든요. 그 재생으로 쓰거나 아니면 생수병, 페트병 무게를 플라스틱을 적게 쓰면서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 ESG 경영에 그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페트병이 뭐 탄탄하지 않고 흐물흐물 거린다고 해서 무조건 욕할, 어차피 뭐 내가 그거를 원하신다면은 뭐 더 돈을 더 주고 그냥 딴딴한걸 하시면 되는데 흐물흐물거리는 게 정말 대충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올해 생수 페트병 무게를 20% 감소하기 위해서 페, 플라스틱을 덜 쓰는 거기 때문에 흐물거릴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20% 감소 목표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하기가 또 나옵니다. 더하기는 뭐냐, 뭐냐면 요즘에 와인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예. 이 와, 와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걸 또 가정 와인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와인바를 가서 비싸게 먹고 무슨 뭐 위드 코로나 시대 전에 코로나 팬데믹에서 와인 바를 갈 수가 없었으니까 집에서 먹는 와인 즐기는 와인 그래서 편의점에도 와인 전문 편의점이 생겼고 아예 지금 신세계도 와인 전문 그뭐 스타필드나 이런데서 보면 와인 전문 섹터 첫 상점이 생겼죠 지금 롯데칠성도 내놨습니다 와인 직영점 오비노미오 신용상점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 오비노미오가 오 나의 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탈리아 가옥의 오 나의 태양 오 솔레미오 이거 뭐 고등학교 때한 번씩 배웠, 배웠을 텐데, 오솔레미오의 <laughs> 네. 와인 듯하는 비노를 합성한 거예요. 여기서 450종의 와인을 판매하고 가격도 200만원짜리도 있는데 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가격에서 즐길 수 있는 와인 전문점을 또 출시했다. 롯데가 피츠라는 데서 맥주가 약하고 클라우드 생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와인 쪽에서는 아직 저희거든요. 지금 태동하는 그 적이기 때문에 승부,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을 만한 부분이에요. 맥주에서 아무리 조동석씨 모델을 써봤자 모델비만 날렸잖아요. 근데 이제 와인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롯데칠성은 보면은 더하기 빼기 전략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ESG 경영에 앞서가면서 이 지금 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랑 국제 곡물 가격 요거를 판가에 전가시키는 부분을 요 트렌드 에 있는 화두를 가지고 잘 활용해 먹고 있다. 그래서, 롯데칠성의 막그 음료 가격이 막 2,500원, 3,000원, 그 기능성 음료는 4,000원, 5,000원이에요. 근데도 이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 이런 것들을 안다면 지금 가장 그 판가에 정가시키기 좋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롯데칠성이 주가가 저렇게 오리온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음신효 중에서 가장 그 주목해야 될 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롯데칠성은 음식료업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실적과 아, 그래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적도 좋고 그래프도 좋아요. 지금 네. 어, 예를 들어 음식료업자에서 오리온을 보면은 아, 지금 오리온은 사실 지금 그 과자 중에서 밀 들어간 과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밀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초코파이를 원래 러시아에서 많이 팔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 네. 국민 간식이에요. 물론 베트남도 중, 국민 간식이고 베트남에서는 차례상에다가 초코파이를 올려요. 동남아시아에서는. 근데 동남아시아는 괜찮아요. 근데 러시아가 이 지금 한국이 그뭐 우리가 미국하고 우호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편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러시아에서 약간 한국의 그 불매운동식으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 초코파이가 대표적으로 타격을 입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만약에 그거를 이겨낼 정도로 그런 어떤 부분이 나온다. 지금 그 차트가 거꾸로 됐네요. 자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 이것도 돌릴게요. 이게 돌린 차트고 이게 돌린 차트입니다. 자 롯데칠성의 차트는 원래 이렇죠. 아까 오리온을 거꾸로 돌리면 롯데칠성하고 똑같은 차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 데칼코마니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롯데칠성의 지금 2022년 12월 예상 실적이 아주 좋게 찍히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팬데믹 때 아까 그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들이 실적으로 여기 나타났어요. 2020년도에 2조 2580억이었는데 매출액이 2조 5천억으로 오히려 성장을 했고 네. 영업이익은 9 7 2억이었는데 1822억으로 두 배를 찍었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실적이죠. 이미 네. 2021년 실적은 지금 모든 기업이 다 발표를 했습니다. 상장 폐지 기업 빼고 다 발표했고요. 그두 배가 늘었습니다. 두 배가 늘은 상태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드는 시장. 아까 전에 뭐 여기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스포츠 음료가 또특 올라가기 시작하죠. 위드 코로나로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바깥 외부 활동이 넓어지기 때문에 스포츠 음료 시장이 또 고성장하게 돼요. 여름철이 다가오고 그래서 스포츠 음료 시장의 고성장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모두 녹여내서 증권사에서 2조 6,794억의 매출액과 2,124억의 영업이익을 지금 컨센서스로 찍어놨다. 예. 작년보다 더 성장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계속 상승 중입니다. 4%대 영업이익률이 나왔다가 원래 음식 업체가 영업이익률이 안나와 이게. 근데 이게 지금 8까지 갔으니까 두 배가 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캔을 따지면은 캔에 알루미늄 캔이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했죠.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원액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원 곡물 가격 있죠. 다 급등했어요. 그거를 다 판가에 정가시키고, CF 모델 쓰는 거 모델비 다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마진을 넓혀야 되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영업익률이 이두 배가 됐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화두를 이용해갖고, 그 마진 폭 이상으로 가격을 올렸던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영업적인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절약을 잘한, 잘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밑에서 일단 반등이 한번 크게 나와가지고 지금 2017년과 19년도 고점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 2017년과 구, 2017년과 19년 이때 실적보다 지금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고점이 돌, 돌파가 되게 되면 이제 20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 옛날에 지금 2%가 나왔을 때그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2%가 2%가 e 정말 그2%보잖아 e 물, 물하고 가까운 거잖아. 물에 복숭아 맛이 살짝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우수갯 소리로 물장사가 제일 남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네. 엄청 남았, 그때. 예. 그래서 2%가 e 출시됐을 때, 지금, 지금은 2%랑 e 비슷한 미투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2%보다 e 훨씬 좋다는 아까 기능성 표시된 제품이 더 비싸 2%보다 e 두배 가격에 해도 그걸 사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풍은 지금은 없는데, 2% e 열풍 당시에, 그때 롯데칠성에 올랐던 그때를 약간 대자뷰하는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롯데칠성 이2가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되게 혁신적이었거든요. 그게 물 맛인데 물이 비슷한데 물은 아니야 복숭아 맛이나. 이거 근데 아 근데 이게 솔직히 이게 뭐가 많이 들어간 것 같진 않아 돈이. 무, 물에다가 그냥 복숭아 시럽 약간 탄것 같은데, 마 그러니까 진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그래서 그 시기 이후에 롯데칠성 에 계속 부침을 겪고 맥주 사업도 안 되고 막 이러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 고점 2017년과 1 9년도의 고점 돌파를 조금, 어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거기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20만원 이상대로 다시 가서 롯데칠성에 대해 상승이 다시 나오게 되겠죠. 이 연봉으로 한 번씩 길게 보는 것도 좋은데 20년 선에서 결국 반등을 크게 해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주세요. 롯데칠성은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음식요주도 그렇고 다 실망감 안겨주고 있죠. 사실. 지금, 뭐,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장기상승포트로 했더니, LG생활관광이고, 마찬가지고, 맞죠? LG생활관광이 한국 코카콜라 인수했으니까, 코카콜라를 갖고 있는 게 LG생활관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육료수 부분만 보면, 한국 코카콜라, 롯데칠성이랑, LG생활관광이랑 롯데칠성이랑 결국 비교 대상인 기업이에요, 지금. 아까 코콜라랑 네. 펩시콜라랑 코카콜라 경쟁하고 있으니까. 근데 둘다 지금 실망스러웠잖아요, 솔직히. LG 생활관과뭐 화장품이 있었다고 하지만. 근데 이, 지금 결국에는 20년 선을 깨지 않았다는 거는 장기상승은 유효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기 축소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제 박스권 채널 하, 상단인 25만원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그 롯데칠성의 그 장기상승의 어떤 흐름을 다시 그 가져갈 수 있는 원년이 될것 같다. 네. 예. 롯데칠성의 장기 그, 거기에 좀 실망을 하셨던 장기적인 흐름에 실망을 하셨던 오, 6 년을 보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의 실성주가는 2017년과 19년에 고점을 공략 중인데 돌파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